12페이지 영문법 시작합니다. 오늘은 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법은 영어로 mood라고 하고요. 우리가 보통 학교 문법에서는 직설법, 그 다음에 명령법, 가정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물론 다섯 가지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서브정티브를 중심으로 하는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모든 공부의 중요한 것은 정의죠. definition. 그래서 한번 구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좀 구글 제가 모든 그래머하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이트에서는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의 전통 문법처럼 지금 말했듯이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다른 것에 내 생각에 이제 원어민들 입장에서 얘기한 것 같은 게 직설법, 그 다음에 명령법, 가정법 이외에 interrogative, 다시 말해서 이제 의문법이겠죠. 의문법, 그 다음에 conditional, 그래서 어떤 조건절.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의문법 같은 거 그냥 문장 종류에서도 그냥 직설법에 포함해서 우리가 보통 전통문법에서 학교 전통문법 우리가 한국에서 가리키는 거는 그런 식으로 가리키고요. 그 다음 conditional은 가정법의 현재가 조건절을 대신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슷한 얘기죠. 뭐 문법을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의미가 뭐예요? 여기서는 어떤 말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말하는 사람의 어떤 표현의 방법인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좀. 자, 그래서 지금 말했듯이 네, 종류는 직설법, 그다음에 명령법, imperative, 가정법, subjunctive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설법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어떤 사실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명령법도 역시 보통 명령법 우리 기초 영어법에서 배우는데요. 명령법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2인칭 명령. 다시 말해서 동사로 시작하죠. 그래서 go, come here, take this. 뭐 이런 게 이제 명령법 우리가 배웠죠. 사실은 왜 2인칭이에요? 그 앞에 you가 있었는데 상대방이 명사하는 거니까 명령하는 거니까 그것이 생략된 경우죠. 그래서 사실은 2인칭 명령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또 기초에서 혹시 잘 모르실 분들을 대비해서 3인칭 명령 있죠? 그건 뭘 사용합니까? 예, 사역동사 let을 사용하죠. 그래서 let him come. 예를 들어서 let him come. 걔 보고 오라 그래. 예, 이런 게 이제 3인칭 명령이죠. 그렇죠? 예, 뭐 그런 거. Let him come here. Let him do it. Let her clean the room. 뭐 이런 말들. 그 이제 3인칭 명령의 사역동사 let을 많이 쓴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명령 있죠. 아까 예를 들어서 come 2인칭에서는 don't come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3인칭 명령의 부정은 어떻게 돼요? 이 let에다가 앞에다가 don't를 하면 되겠죠. Don't let him come. 아니면 여기를 부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let him not come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정도는 기초에서 다시 어디 한번 강의를 제가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명령에 대한 거가 그 정도면 충분히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그 명령법 중에서도 특별용법이 있는데 혹시 이런 걸 모르실까 봐. 자, 명령법 플러스 and는 if와 같고 명령법 플러스 or는 if not과 같다. 그런 게 있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명령법 and를 먼저 보겠습니다. Work hard and 그렇죠? 명령법 다음에 and 그랬어요. 그럼 you will make it 어떻게 돼요? 열심히 일하라. 그러면 너는 해낼 것이다. Make it 하면 그냥 해내다 이 뜻이야. 이때 it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많이 씁니다 이 사람들. 가다, 오다 이런 것도 다 make it. 뭘 했다, 해냈다 다 make it. 그러니까 전라도 사투리의 거시기 같은 표현이에요. 거시기 하시죠. 그러니까 make it 많이 사용하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걸 if 절로 바꾸면 뭐라고 그랬어요? 뭐 명령법 플러스 end는 그냥 if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if you work hard, you will make it.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명령법 플러스 or는 아까 여기 if not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do it ASAP. ASAP, ASAP 이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ASAP, 빨리 발음하면 ASAP 그럽니다. ASAP. Do it ASAP. 근데 뭔 다른 단어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ASAP를 또 이렇게 발음하기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뭐예요? As soon as possible를 이렇게 줄여서 씁니다. So do it as soon as possible or you will not make it in time. 너 그 되도록이면 빨리 해. 그러지 않으면 넌 제때 못할 거야. 뭘 해낼 거야. 여기서도 make it은 해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or이기 때문에 if not, 그래서 if you don't do it ASAP or ASAP, you will not make it in time.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참고로 명령법이 아니라 그냥 명사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and나 or, 조건절을 대신하는 경우인데 사실은 이것은 이 명사 앞에 동사가 생략된, 다시 말해서 명령문에 그 동사가 생략된 것과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one step further. 여긴 뭐만 있어요? one step, 한 발짝 더란 얘기니까 얘는 이걸 꾸미는 거잖아. 그러니까 step뿐이에요, 명사 하나. 그래, and you will fall off the cliff. 그럼 너 절벽에서 떨어질 거야. 너 한 발짝만 더 가봐. 너무 떨어질 거야. 야, 마찬가지로 if you take one step further.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도 if you를 빼고 그냥 take one step further. 그죠? 명령법이죠, 그때. 그 take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명사만 남는 거겠죠. 네. 자, 그렇게 그 정도로 간단하게 명령법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오늘부터 오늘 중요한 이제 가정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자, 가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정을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가정. 가정한다는 거는 우리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사실이 있는 경우와 사실이 없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이라는 거는 두 가지, 시점적으로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현재 사실이 있고 과거 사실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건 사실이 있습니까? 미래는 아직 안 일어났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그래서 사실 언제 한번 미래 시제에서도 미래를 인정 안 한다 그랬죠. 현대 문법에서는. 어쨌든 간에 사실이 있는 경우는 현재 사실과 과거 사실인 경우일 뿐입니다. 그게 사실이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사실이 없는 경우는 그냥 미래에 막연한 미래에 대한 가정의 미래 가정, 앞으로에 대한 일이죠. 그래서 사실이 없는 경우는 미래에 대한 가정이고 사실이 있는 경우는 경우를 어떻게 가정해야 되겠어요? 있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로 가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있는 경우는 현재 사실이거나 과거 사실이. 예를 들어 내가 남자거든요. 그건 뭐예요? 현재 사실이죠. 그러면 현재 그 사실을 어떻게 가정해야 돼요? 내가 남자가 아니라면 해야 되겠죠. 그 반대로 가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이 있는 경우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시제를 봐야 돼요. 시제 일치는 굉장히 중요하죠. 언제든지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정법의 시제와 직설법의 시제는 어떻게 일치가 되느냐? 엇갈려서 일치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 가정법의 시제는 가정법의 시제는 직설법의 시제보다는 더 앞섭니다. 그러니까 한 시점 뒤라기보다는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더 먼저 생기는 거죠. 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우리말로도 이렇게 예를 들을게요. 내가 남자입니다. 지금 그 현재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내가 남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현재로도 표현하지만 내가 남자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하기도 하죠. 네, 영어에도 똑같습니다. 한국말도 똑같고요. 언어의 공통성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현재의 사실이 현재의 결과라면 그쵸? 사람의 생각, 논리적 생각, 뭐 추론에는 무슨 경향이 있어요? 그거의 원인이 됐던 곳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라는 건 이미 옛날에 태어날 때부터 남자였단 말이야. 그렇죠? 태생이. 뭐 어쨌든 수정이 됐을 그 순간부터 내가 남녀가 딱 결정이 되잖아요. 뭐 지금 그건 좀 생물학적으로 아주 복잡한 그런 이해가 돼버렸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시험 공부를
옛날에 어제 안 했어. 그런데 내가 했더라면 하지만 어제 사실이잖아. 어제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과거 사실이죠. 근데 내가 어제 했더라면 사실은 그보다는 했었었더라면 이게 더 맞는 거예요. 과거의 사실이 안 한 건데 그거를 뒤집으려고 그러면 그 결과로 나타난 그 이전의 원인. 물론 거의 시점적으로는 동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 막 쓰는데 막 혼용해서 써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분명 원인이 시점적으로 먼저 일어나야 좀 그러니까 시간이 좀 차이가 지는 경우가 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왜 시제에 대한 얘기를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어쨌든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 즉 직설법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고 가정법 과거 완료, 이거는 대과거라고 고쳐도 됩니다. 대과거. 과거보다 먼저 앞선 과거죠. 대과거. 그것은 직설법 과거 사실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법의 과거, 대과거는 직설법의 과거와 일치하고 가정법의 과거는 직설법 현재하고 일치한다는 겁니다. 물론 반대의 얘기여야 되는 것은 아까 사실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가정법 현재와 미래는 다음에 좀 강의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과거와 과거완료 위주로. 네.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요.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혹은 또 그 반대로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문장 전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